보글보글 먹음직스런 닭 요리는 언제나 인기입니다. 그런데 주문은 맞게 하셨나요? 되도록이면 그 일본어의 잔재를 좀 쓸어버리자 하고 수없이 국어순화 운동에 못 맞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쳐지질 않아요. 뭐 이 건축 현장이라든가 등등 여러 현장에서 있는데 특히 우리가 음식 중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 닭도리탕이라는 얘기를 우리는 그냥 가감 없이 전혀 생각 없이 그냥 쓰고 있거든요. 근데 닭은 닭도 세 종류 아닙니까? 도리탕이라는 게 도리가 일본 말로 닭이라는 새라는 뜻이거든요. 닭도리탕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도리라는 게 새라는 일본식 표기인데도 모르고 쓰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제 닭볶음탕 아니면 닭볶음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또 쓰는 말 중에 다시라는 말이 있어요. 뭐 국물 낸다 이럴 때 다시를 낸다는 조개, 다시마, 멸치, 국물 내서 그 진짜 깊고 오묘한 그 우리 이 전통적인 맛을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갖다 다시를 낸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가 일본 말이에요. 맛국물이라고 해야만이 맞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고유한 아름다운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국물 냅시다. 맛국물 냅시다. 닭볶음탕 먹읍시다.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우리말 사랑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닭도리탕은 닭볶음탕으로 다시 낸다는 맛국물 낸다고 해야 옳은 표현이지요. 또 칼국수나 설렁탕 등의 칼칼한 맛을 더해주는 양념을 흔히 다대기라고 하는데요. 역시 일본어에서 온 말로 다진 양념이라고 해야 합니다. 음식의 이름이 올바를 때 우리의 식탁이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요?